제가 잠을 밤에 진짜 못 자거든요. 근데 오빠 차만 타면은 계속 그렇게 자요. 그게 너무 미안했는데 오빠가 제가 졸린 것 같으면 모든 내비 소리 다 끄고 그냥 제가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였더라고요. 잘 수 있게. No one ever saw me like you do. 처음에는 그냥 왜 이러지? 상대방을 생각을 안 하나? 이렇게 느꼈는데 지금은 정반대인 사람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. 굉장히 상대방 생각 많이 하고 많이 늘었죠. 어색하세요? 너무 이렇게 많이 쳐다보고. 내가 순순히 보내줄 것 같아? 그렇게 말을 솔직하게 하는 점? 그런 점들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나쁘게 안 봐요. 오히려 좋게 봐요. 진심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. 생각보다 다정하구나. 생각보다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구나 느꼈어. 사실 태희 오빠의 행동이나 태희 오빠의 태도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거든요. 똑같은데 계속 데이트를 하면서 태희 오빠를 알게 되면서 제가 오빠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아요. 좋아하는 게 다 비슷하고 또 둘 다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해서 신기했어요. 재밌고 편했어.